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아, 우리 돈 2,100조, 미국의 슈퍼 부양책이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우려도 좀 크지만 뭐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 안 좋은 거 동트기 전에 어둠이다. 이런 희망찬 이야기들도 계속 나와주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은 예, 참 많이 듣는데 하, 왜 점점 어두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그래도 상승을 했던 것도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가 제일 또 추워요. 네. 동트기 전 이 어둠 속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체력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많은 전략들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포트폴리오 수익률 잘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은 이 전강 후약 장세가 뚜렷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구간 파란불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개장 직후에 3052포인트 선 빨간불로 시작을 해줬지만 현재는 0.5% 하락세로 301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가 넘게 하락하면서 이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은 912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어떤 종목 올라와 있을까요? 먼저 막상 종목 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막상에는 아가방 컴퍼니와 서울옥션, 현대 미포조선, 휠라홀딩스 그리고 KB금융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먼저 아가방 컴퍼니 보겠습니다. 이 중국이 저출산 위기감에 산화제한 정책을 완전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아 관련 기업들이 오늘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중 하나인 아가방 컴퍼니 장중 급등세 보였고요. 현재는 오름폭을 일부 반납을 하면서 3% 안팎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서울옥션 보겠습니다. 지난 7일에 오랜만에 미술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2019년보다 더 많은 관객이 몰려왔었고요. 이 작품 판매액도 대폭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 기대감 속에 서울옥션 오늘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3%가 넘는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카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카에는 올리패스와 종근당, 제이컨텐트리, CS윈드 그리고 OCI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올리패스 시작 직후에 바로 하한가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시험에서 특이사항이 발생이 됐다는 건데요. 현재 올리패스 하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21,250원 가리킵니다. 자, OCI 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을 보였던 OCI,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었었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OCI는 6%가 넘는 하락으로 13만 원 선을 이탈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안에서 어떤 종목 담아갈 수 있을지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원 차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막상의 휠라홀딩스 보겠습니다. 주력 자회사인 아쿠시네트 실적 개선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사업 부문 이익 늘어날 거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 나와주고 있던데 지금 구간 휠라홀딩스 어떨까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영국은 현재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투신과 보험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5거래일 연속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작년 5월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집을 해오다가 최근에 동사가 이제 600억 규모의 이제 벌금을 좀 맞게 되다 보니까 일부 좀 외국인들이 이탈 나왔지만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지분율 자체가 거의 47% 입하기 때문에 외국인 종목인데 지금 기관까지도 같이 가세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력자회사가 이제 미국의 이제 아쿠시네트 홀딩스라고 주로 이제 골프용품 전문 회사입니다. 이제 국내 미국 내 시장 점유율 50% 이상 되는 그 타이틀 리스트라는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고 이제 동사가 아쿠시네트 를 2017년도부터 이제 연결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실적 성장세가 이제 가속화됐고 최근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제 골프 시장이 워낙 그 어떤 트렌드한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아쿠시네트 실적이 좋고 미국의 백신 보급률이 올라갈수록 아쿠시네트 홀딩스의 그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휠라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소비 회복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가
필라홀릭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국내 같은 경우도 동사가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 주역이라든가 뭐 스타터 같은 그런 그 해외 브랜드를 국내 판권을 독점으로 도입을 하면서 뭐 스포츠 의류 외에 다른 분야로도 지금 그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고 뭐 동사가 또 이제 그 캐즈라고 이제 그 필라 키즈 그 필라 키즈에서 이제 캐즈라는 브랜드를 독점 그 판권을 확보를 했는데 필라 키즈가 작년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도 1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19 시대에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의 그 반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말고도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그 동안은 라이센스 계약으로 해서 진출했는데 현재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직진출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4분기 실적 추정치 부합을 한 상태고요. 올해 좀 미국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 필라 그 USA가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이 345%로 한 358억 정도 전망이 있어서 미국의 성장세가 필라의 주가를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큐시에서 지분 가치만 따져도 주가 4만 원 밑으로는 가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좀 4, 5일 정도 올랐기 때문에 4만 3천 원 이하권에서 21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증권사 레포트 한 평균 정도를 봐서 한 6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만 9천 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브콜을 기관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필라 홀딩스 매수 가능 사인 주셨고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3만 9천 원, 그리고 매수가는 조금 더 기다려서 4만 3천 원 이하에서 분할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카 종목 종근당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나파벨탄 허가 신청 나섰다는데 호재잖아요. 이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이 된 걸까요? 오늘 오히려 주가 하락하고 있네요. 최근에 이제 허가 신청이 임박했다는 뉴스 나오면서 한 4거래일 정도 반등을 하고 있다가 오늘 그 공시가 나온 게 시간대가 대략 한 10시 38분인데 10시 39분부터 주가가 쫙 그 메모리 좀 나오면서 좀 급락이 나왔고요. 아마 이거 재료 노출로 인한 차익 메모리 나오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고 CX에서 그 나파벨타주 국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아마 5월 정도면은 결론이 좀 날 것 같고요. 그 나파벨타주 같은 경우에는 대상 질환명이 증증 고위험증 그 고위험군 입원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 달에 러시아 임상 이상이 이제 종료가 돼서 여기서 어느 정도 치료 효과라든가 안정성이 확인돼서 이를 가지고서 그 조건부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셀트리온의 그 코로나 치료제에 의해서 아마 국내 2호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아마 그 조건부 허가 신청 공시 이후에 지금 매물이 나온 것에서는 재료 노출성으로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은 바로 매도하기에는 타이밍이 좀 늦은 거로 보고 있고 저점을 한 16만 5천 원 정도를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반등 좀 기다려 보시고요. 매수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좀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근당 손절 라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16만 5천 원이라고 하시고요. 지금 매도 자리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보유했다면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있는데요. 2월 22일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수 사인 주신 이후에 12%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때 목표가 27만 원 설정해 주셨는데요. 계속 바라보고 가져갈지 아니면 여기서 수익 실현해 볼까요? 제가 이제 이거 중장기 목표가 그렇게 드리겠는데 어느 정도 마디 가격에서는 차익을 하고선 저점 매수를 노려보자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 마디 가격이 20만 원, 22만 원, 27만 원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일단 20만 원 위에서 차익을 한번 했다가 다시 한 19만 5천 원 이하권에서는 저점 매수 구간 한번 누려보시고요. 중장기로는 뭐 이렇게 그런 거 좀 눌리더라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고, 내가 좀 단기적으로 승인을 제고하겠다 하신 분들은 차익 이후에 한 19만 5천 원 이하 좀 조정 노려보자라고까지 말씀드리겠고, 중장기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보고 가져간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27만 원 목표가 좋다고 하시지만 짧게 본다면 20만 원 위에서 한번 수익 실현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